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상실자에 대한 납입금 반환을 대체자를 모집해서 납입금이 입금됐을 때로 제한하는 규정이 유효하냐 무효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자격 상실 같은 특별한 탈퇴 사유가 없는 한 탈퇴하기 어렵고 예외로 탈퇴가 허용되더라도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합규약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시 어떤 반환할 납입금에서 각종 비용을 대폭 공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체자, 추가 모집된 계약자의 가입 계약금이 입금되면 그때 지급하겠다는 이런 조건을 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대체자나 추가 모집할 계약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대체자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은 기약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끝내 사업이 무산되기로 하면 한 분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 납입 시로 제한하는 조합규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분담금 반환 의무가 기한 없는 채무로서 조합원이 이행 청구하면 그때 이행이 도래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울산 중구에 위치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청구를 했는데 이에 조합이 조합가입계약서 12조 5항에 이렇게 규정돼 있죠.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재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 연체료, 대출금, 미납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대체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한다 하는 규정을 들어서 이제 반환을 거부했죠. 이에 조합원은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작업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아서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상실자에게 즉시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 계획에 예기치 않는 차질이 발생해서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 시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약관 규제법 위반 무효가 아니라고 이제 결론 지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도 기한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 어떤 경우가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이 무산될 상황이 입증돼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무산될 지경이면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을 재정도 없게 되는 점을 강구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의 분담금을 추심할 수 있나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